안녕하세요, 윤농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최근에 만든 것은 아니고 제가 전역하고 얼마 뒤에 만들어 본 프로토타입입니다. 중간에 중단하긴 했지만 그 컨셉 자체는 제가 꼭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라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얼추 끝나면 이 게임을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컨셉이란 것은 바로 마법 조합입니다. 사실 마법 조합을 소재로 한 게임이 처음은 아닙니다. 메이지 오브 미스트랄리아, 메지카, 노이타, 이런 게임들이 이미 개발되었죠. 퍼즐 형태, 아니면 로그라이크의 아이템처럼 능력을 조합시켜서 마법을 구현해주는 아주 훌륭한 게임들이죠. 하지만 저는 이 게임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마법을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바로 마법의 수학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죠. 여러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공격이나 스킬을 구현할 때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간단하게 직선으로 총을 쏘고 싶어도 좌표계, 벡터라는 수학적인 개념을 사용해야 되죠. 탄막 게임의 경우에도 수학적 규칙성과 불규칙성으로 탄막을 구현해냅니다. 저는 이런 개념을 마법에도 적용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마법이 그냥 주문을 얍 하고 외우면 뿅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공식을 통해 움직이고 변형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각 플레이어가 정해진 경우의 수 내에서 마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무한한 가능성 내에서 자신만의 마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프로토타입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시작은 다른 게임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빠르게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공격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길을 많이 모을수록 마법탄의 크기가 커지도록 만들 수 있고,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마법탄이 여러 개 발사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 형태로 발사될 수도 있지만 횡 형태로 발사될 수도 있죠. 이것은 마법탄이 특정 지점을 목표로 이동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 목표를 적의 위치로 지정하면 유도탄을 만들 수도 있죠. 또한 초기 딜레이를 줘서 시간차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가속도를 부여해서 점점 빨라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법의 중심부에서 Y축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수도 있고, 각 마법탄마다 개별적인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법탄이 생성될 때, 적과 충돌해서 사라질 때, 혹은 몇 초마다 다른 마법이 연결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플레이어는 무한한 가능성 내에서 자신만의 마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마법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마법탄도 만들 수 있고, 반원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3D로 만들었기에 XYZ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만들어졌고, 이제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직접 마법을 조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UI를 만들었죠. 하지만 아직 마법이 심심해서 이펙트 에셋도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마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 게임에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마법을 만들어내다 보니 밸런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엔드 트리거를 사용하면 마법이 끝났을 때 다른 마법을 시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한 마법을 만들어낼 수 있죠. 물론 그것은 점차 제한을 만들면 해결되긴 하겠지만, 수학이 무한한 학문인 것처럼 플레이어가 할수 있는 것도 무한하기에 그 과정이 매우 힘들 것이라 생각했죠. 게다가 이 게임은 3D로 만들었는데 XYZ축을 모두 사용하다 보니 더욱 문제가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마법은 바닥을 뚫기도 하고, 애초에 플레이어의 컨트롤로 마법탄을 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아예 게임의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기에 개발을 중단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 게임을 굳이 다시 가져온 이유는 마법조합이라는 컨셉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3D가 문제였으니 2D로 전환을 해보고, 밸런스의 경우에는 마법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다른 방식으로 하여 더욱 제한을 두기 쉽도록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방법이 괜찮다면 마법 학교가 배경인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저는 마스터 오브 판타지 마법 학교 아스티넬이라는 게임을 했었는데요. 이 게임들에서는 NPC에게 수업을 받고 스킬, 마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마법사들에게 수업을 받고 그에 따라 플레이어들의 제한을 조금씩 풀어준 뒤 마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플레이어의 역량에 맡기는 것이죠.
이런 게임이 만약 개발된다면 사람들이 수학, 어쩌면 다른 학문도 더 재미있게, 의미있게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끝까지 개발할 수 있을지, 별다른 문제가 없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고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개발일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개발일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윤농이었습니다.